감사하신 주님, 세상에 내던져진 자처럼 저희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그러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아둔한 자식이 되어서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을 심하다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3천여 년 전 기드온 집안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기드온 가문 못지않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드온의 아들,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 요담이 전해주었던 말처럼, 그리해야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듣는다고 피 맺힌 음성으로 남겨놓았던 그 말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말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세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장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CGN 텔레비전에서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결혼 5년 차 자매였습니다. 결혼해서 첫 아기를 순직하게 낳았고 둘째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몇 개월 만에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셋째 아기를 또 임신을 했는데 또 아기가 두 달 만에 원인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그런 병명으로 아이가 유산이 됐습니다. 두 아이를 유산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어서 남편이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교회 목자로 섬기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에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아이가 유산이 되고 너무도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깁니까 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 이 자매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퀴즈를 읽는 중에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가슴을 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런 당부를 합니다. 하인들은 영문도 알 수 없었고, 아니 심지어 마리아 자신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저분이 무엇을 명하든지, 자기 아들 예수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분이 너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젊은 자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이를 낙태시키거나 누군가를 죽게 하거나 그런 일을 벌이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릴 텐데 나는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아픔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비난했구나. 그래서 그날 아침에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왜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마음에 그리고 그 집안에 평안이 임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잘 섬기는 중에 네 번째 아기가 임신이 됐고, 지금은 그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그런 은혜의 나눔이 오늘 아침에 CGN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걸 제가 들으면서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매의 가정뿐 아니라 그 은혜 나눔을 듣는 제 마음 속에도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가 아니고, 어려움은 언제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느낄 때 정말 힘듭니다. 뭐 어려움은 다른 사람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시는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간 읽었던 사사기 말씀 중에서 요담이 한 말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복 형제 아비멜렉이 나머지 형제 70명을 한날 한시에 한 곳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한 가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이 누굽니까? 비록 그가 평범한 뭐 보통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신중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한때에 하나님의 써임을 받았던 귀한 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귀하게 써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70명의 아들이, 정확하게 7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나머지 70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 아들 요담은 그 70명 중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그 자리에 모면을 했고 나머지, 그러니까 69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인 세겜에 가서,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왕으로, 세겜의 왕으로,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왕의 왕을 꿈꾸면서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요담이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외쳤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해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금 큰 꿈을 가지고 아비멜렉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왕이 됐습니다.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의 재정 지원과 후원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기 동네 출신인, 자기 고향 출신인 이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큰 꿈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요담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분이 왕이든 재산 정도가 어느 정도든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내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고 하나님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고 하나님하고 나는 상관없는 자처럼 되는 그럴 때 결국은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경험하고 있는 이 멸망을 경험하게 될 이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도 내 말을 듣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리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픔은 헤아려 주기를 바라고 내 문제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짓을 벌이게 되고 그러면서 고약한 것은 거둔 모든 것들조차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사실 내용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여 명 중에서 왕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던 아들은 아비멜렉 외에 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는 걸 아시고 그냥 사사의 자리에서 사사로 섬기다가 자신의 삶을 끝낸 사람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 모든 부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운 다음에 왕을 세우지 않고 이 재판하는 사람, 판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사를 세우고 그들이 사회를 조정하고 이끌어가게 하면서 그들이 왕 노릇, 왕과 비슷한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하는 이런 세대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아무리 큰 공을 세웠지만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래서 겸손하게 사사로 살다가 그리고 자기 아들들 중에서도 누가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이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사는 세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또 세우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 기드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조용히 끝을 낸 겁니다. 근데 71명의 아들을 남겨놓았는데 71명의 아들이면 여러분 생각에는 와 무슨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 아니면 다산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긴 많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아프간에서 온 무슬림 네 사람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네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이가 10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6명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혹시 그 나라들은 부인을 한 네 사람까지는 합법적으로 가질 수가 있으니까 부인이 여럿인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부인은 하나였습니다. 왜 부인이 하나인가 하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선교사님이 부인을 더 얻으면 그 일에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일하는 원칙이 무슬림 사회지만은
한 부인하고만 사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한 부인하고 사는데 남자 넷이 모였는데 무려 자식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여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대에 뭐 자식이 70명, 71명 뭐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숫자가 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내가 내 백성이 너희들이 세우도록 하겠다. 천대에 이르도록 너희 가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쫓아 살 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28장 1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가문이었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 같은 분이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그 다음 대회 와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다, 예,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길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산다.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그건 자기가 삶의 주인이란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마음속에 뭔가 생각이 날 때 그걸 놓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이걸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너무 약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아침 밥상을 차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도 기도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가족들 아침밥 잘 챙겨서 먹이라고. 그러나 혹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 아침을 전부 금식하자 이런 마음을 주시면 선포하지 말고 남편하고 상의하고 가족하고 상의를 해서 혹 어쩌다가 한번 온 가족들이 금식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아침마다 물어봐야 되고 점심마다 물어봐야 되고 그런 마음을 또 주시면 그런 기도를 좀 해보시든지, 그러나 뭐 안 해도 괜찮다고 이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내가 오늘 점심을 먹기를 원하시나 먹지 않기를 원하시나 고민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혀 고민해보지 않고 당연히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금식 잘 못하는 제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맞다면, 네가 네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맞다면 네가 물어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외가에 가서 외가, 외할아버지, 외삼촌, 이 사람들이 세겜의 유력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겜을 지역 기반으로 해서 열두 지파의 호응을 얻어서 왕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안 된다, 아니라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했던 이 일을 아비멜렉은 묻지도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기가 막힌 얘기를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할 때 항상 다루는 본문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또 대부분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막 기억이 나도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죄를 다룰 때 생명의 삶 두 번째 날, 그러니까 강의로서는 첫 번째 강의 때 항상 다루는 건데, 죄가 무엇인가? 죄 세 가지 생명의 삶 할 때 늘 다룹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4장에 나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뭐냐? 아, 지하철 타는데 뭐 다리가 없는 사람이 하모니카로 찬송가를 불면서 지나가는데 그 돈 한 푼 달라고 그러는데 저거 줘봐야 저건 앵벌일 거고 누가 다 뺏어갈 거고 그러고 나 돈 한 푼 안 주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냥 아, 막 그때 막 천 원짜리 하나 더 주고 올 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4장 13절에 나오는 얘기 전부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어느 도시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해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한 그리스도인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뭐 술 장사를 하겠다, 마약 장사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아우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이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아침 안개 같은 존재인데 아침 안개가 온 누리에 끼어 있지만은 그러나 해가 떠오르면 그 아침 안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너희 생명이 아침 안개 같은 존재인데 너희가 지금 무슨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무엇이 선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겠다 할 것이거늘 어떻게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선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주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할 수 있고 주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이라는 걸 알고도 너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왕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좀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담이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나무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슨 나무, 가시나무 나무들이 서로 모여서 감람나무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돼달라. 감람나무가 아니다. 나는 감람 열매를 내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나는 왕 되는 거 아니다. 포도나무한테 왕이 돼달라. 아니다.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내고 사람들에게 포도 열매를 가지고 섬기는 게 내 역할인데 나는 왕, 나는 아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마 이러고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감람 열매건 포도 열매건 아니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삶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열매를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 듣기 좋아라고 저한테 아부해봐야 아무 덕을 볼 것도 없는데도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 목사가 안 되고 사업을 했으면 목사님 포스로 보면 돈도 좀 벌고 상당한 수준까지 갔을 것 같다고 그래도 재벌 될 것 같다 이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도 한다. 그러고 뭐 넘어가긴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람 말이 자꾸 귀에 들리는 겁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사업을 했으면 진짜 나도 좀 돈을 좀 벌었을까? 좀 회사를 좀 건사하게 만들고 기업도 좀 늘리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저를 그 길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걸 뭔지도 모르고 제가 들었고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데 길이 다릅니다. 사업할 수 없는 사람이 사업하면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뭐 사장진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 나는 월급 조금만 주고 뭐 벌어놓으면 사장이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부리기만 하고 그냥 이 담임 목사직이 자칫 잘못하면 CEO 비슷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회개한 게 뭔고 하니까 제가 실제로 3년 동안 교회를 제가 다 했습니다. 우리 손봉호 박사님의 교회 설교만, 주일 낮 예배 설교만 달랑 했지, 새벽 기도인도 내가 다 했죠, 신방 내가 다 했죠, 뭐 교회 모든 일 내가 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 손 박사님은 뭐 교회 한 푼도 월급 받은 분은 아니지만은, 그 제가 교회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딱 목사 안수를 받고 새벽기도 첫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교회 앉아 있는데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첫 그 다음 날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교인들은 다 돌아가고 없는 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당을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는데 등이 몇 개나 되지? 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 3년 동안 제가 풀타임 강도사로 있었지만 전기세 걱정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막 쓰면 그냥 막 다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게 불이 나면 비상구가 어디 있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고민해야 될 일들이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참 그것만으로도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각기 다르게 정합니다. 우리가 그걸 계속 물어야 하는 겁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일마다 시마다 묻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돈을 잃고 뭐 건강을 잃고 이것도 작은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사람이 꽤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제법 한 인물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외갓집에서 당치도 않는 놈이 나타나서 무슨 왕이 되겠다고 그 정도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외삼촌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손주, 조카가 와서 내가 왕이 되어보겠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돈을 만들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한 인물 하긴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얼마나 진지하고 구체적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지금도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마음의 확신도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일단 중단해놓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 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흔들림도 훨씬 줄어듭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사자 그럴 때 우리 리더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했던 거 그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있는 땅이니까 누구든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사보겠다고 할 때 이게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닌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겉보기에는 왕이 되는 것이고 킹메이커가 되고
내 옆집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궁에 가면 왕이 가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이런 정도의 대접이라도 이게 얼마나 괜찮은 대접입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돈과 권력과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잘 들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철저히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보다 훨씬 난 저희 아버지 기드온, 큰 전투를 성례로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주십시오. 근데 기드온이 참 훌륭한 것은 그때에 아니요 나도 내 자식들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때에 왕자리는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일을 했던 것을 보았는데도 아버지로부터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구약에서 가장 기가 막힌 인물 중에 하나인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모압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겁이 났습니다. 이게 뭐 거짓대 같은 것들이 오는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리고 이제 모압으로 좀 지나가도록 길을 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길을 내주면 지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질 않습니다. 길을 내달라는 말은 핑계에 불구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다. 그 당시 사람들이 땅을 놓고 이 정복 전쟁을 계속하면서 가졌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겨야 되겠는데 그래야 내 나라를 보존하고 왕좌도 보존하겠는데 어떻게 할까? 발람 선지자에게 신하를 보내고 엄청난 선물을 보내서 와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민수기 22장을 읽어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거절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주를 한단 말입니까? 안 된다. 그런데 거기서 딱 끝이 나야 되는데 민수기 22장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안 된다 그래 놓고는 그런데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봐라.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기도하기는 뭘 기도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한데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을 자기 집에 하룻밤 재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그러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고 더 많은 선물을 꾸려가지고 다시 발람에게 또 사신을 보냅니다. 발람이 더 엄청난 선물 꾸러미를 보고 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왕의 부탁입니다.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딱 끝을 내야 하는데 또 우리 집에 하룻밤 잡아라 이럽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발람이 참 웃기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우리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선물 꾸러미가 보통 꾸러미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국의 왕이 지금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부탁을 하는 사람도 어디 저 잔챙이들이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뭐 2조 판서쯤 되는 사람이 뭐 장관쯤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타고 말을 보면 막 엄청나게 막 매덕이 나는 이런 말을 타고 온 사람이, 옷도 엄청 잘 입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광경 앞에서 발람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심을 추세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또 하룻밤 있어봐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라 그럽니다. 발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래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선물이 다는 아니더라도 뭐 조금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한참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고삐를 잡아 당기는데도 이 나귀가 계속 옆길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 앞에 뭐가 보였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 나귀를 그 길로 오면 칠 것 같으니까 이 나귀가 옆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자기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나귀를 채찍질을 하고 나귀를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나귀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 길을 갈 수는 없고 담벼락에다가 막 갖다 부딪히고 이런 난리법석이 일어났는데, 이 어리석은 발람을 위해서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귀의 입을 여시는, 나귀가 말을 하게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귀는 보는데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 아이는 보는데 어른이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초신자는 보는데 30년 40년 신앙생활한 내 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리고 내 귀에는 내 마음에는 그 음성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헛된 욕심,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욕심이 아니고 내 스스로 품은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되고 우리의 눈이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세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생각은 별로 없고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고자 온갖 실험을 다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 헬렌 켈러가 남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의 글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가 평생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물이 뭔지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에게,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물이 뭐다 하고 가르치는 걸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설리반 선생도 20대였습니다. 아주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물을 손에 이래 적셔주고 그 감촉을 느끼게 하고 그걸 손바닥에 이렇게 써서 뭔가 표현을 하고 몇 달을 걸려서, 아 이게 물이구나, 몇 달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을 깨닫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헬렌 켈러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설리반 선생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실험을 해서 겨우 아 이게 물이구나, 그 물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보고 느끼고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가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던 것, 그건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을 제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글을 썼을 때 이미 그의 부모님은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쓰셨거든요. 설리반 선생의 얼굴을 제일 보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날마다 보고 사는데도 우리 마음에는 감사함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비난하고 힐난하고. 헬렌 켈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설리반 선생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의 얼굴을 보고 그를 만져보고 그리고는 들판으로 나가서 들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싶고 숲을 보고 싶다. 언제 꽃을 보시고 언제 숲을 보셨습니까? 몇 걸음만 나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 엄청난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들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이것들을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참 내가 갖고 싶은 뭐 하나가 없다고 마치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못 먹어서 그냥 엄마는 이빨 상할까 봐서 아이스크림 자주 안 먹이는 건데 그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울고 불고 그냥 엄마한테 떼를 쓰고 안 되면 나가서 그냥 비온 자리에 그냥 막 새 옷을 입혀놓았는데 그게 막 땡글땡글 구르면서 아이스크림 사내라고 그냥. 그런데도 그걸 자식이라고 그걸 가르치고 키워서 왜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안 주었는지 그건 그래도 자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엄청난 것들이 지금도 많은데 우리는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그런 것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하나 못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번화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표정들을 하고 사는지 영화를 보고 우리가 사소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흘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지난 사흘간 내게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는 것으로 사흘을 끝내고 싶다고. 우리는 이미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헬렌 켈러의 감사도 없고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 재미가 없는 것들로, 그래서 혹시 우리도 아비멜렉처럼 내 욕심을 따라서 왕이 되어보겠다, 내 욕심을 따라서 사장이 되어보겠다, 내 욕심을 따라서 임원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욕심에 매여서 정신없이 길을 달려갈 때 결국 아비멜렉과 그 가문의 파산과 같은 파산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아비멜렉 같은 자식이 태어났는데 성경은 그 아버지 기드온에 관해서는 혹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없을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부모가 다 가르친 것도 아니고 뭐 지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나가서 다른 걸 배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런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그 아버지 기드온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향은 없을까? 이런 반성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은 거절했던 아주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까 왕은 되지 않겠다 그래놓고 이 양반이 뭘 하셨는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금을 모읍니다. 무려 20kg를 모읍니다. 여러분, 금 20kg이면 요즘도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실감이 나려고 금 20kg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인지 제가 잘 감이 안 와서 제가 좀 실감을 해보려고 뭐 한 돈이 몇 그램이고 그걸 이제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금 20kg면 요즘 시가로 한 12, 3억쯤 되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물가가 많이 지금 올라있는 때니까 지금보다 돈 가치는 훨씬 더 큰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금 재료,
금 재료값만 12, 3억 정도인데 이 금 재료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에봇을 하나만, 옷을 한 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4, 5억 정도는 좋게 들어간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을 만든 겁니다. 요즘도 10한 4억짜리 옷이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랄 건데, 여러분 3000년 전에 14억짜리 옷이면 요즘 돈으로 계산해서 한 140억쯤 되는 옷이라고 생각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아니 에봇을 지가 왜 만듭니까? 자기는 제사장도 아닌데. 그러면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려고? 아닙니다. 제사장 옷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 그렇게 칠갑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에봇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만들지 않고 엄청난 금을 갖다 드려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제사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갖다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기드온이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갖다 걸어놓았던 에봇을 두고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가 음란이라고 성경이 자주 지적하는 것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에봇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 시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제사장의 옷 에봇, 좋은 기념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예배당을 건사하게 만드는 것, 좋은 기념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신 우리 집, 이 집을 건사하게 만들어서 좀 잘 살아보겠다. 예,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비싼 옷을 만들어서 이걸 자기 집 성입니다. 사사가 사는 곳이니까 우리 같은 작은 집이 아니고 성에 갖다 걸어놓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볼만한 거리였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이 있는데 그 옷을 가서 보고 저런 옷 한번 입어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열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사람들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거룩한 마음, 믿음의 마음이 널리 널리 퍼져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되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거룩한 마음을 번져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마음을 더 번져가게 하는, 건산 예배당을 지어놓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나도 이런 집 하나 짓고 우리 식구들도 이런 집 하나 짓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음란해지는, 결국 그게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이 기드온의 실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컨대 이건 뭐 기도원을 욕보이기 위해서 상상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하건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애들이 뭘 모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귀신같이 합니다. 한 집에 살면서 뭐 부모가 뭐 예사로 말을 하고 하는 거 애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지 모릅니다. 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 돈이야. 애들 말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빠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진짜는 저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지금 에봇을 만들어서 갖다 걸어놓았지만 저게 제사장이 오시라고, 제사장이 오시면 제사장한테 줘야지 왜 우리 집에 걸려있어. 우리 아빠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엄청난 옷을 만들어 걸어놓고 그 옷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자기 영광인 것처럼, 돈이 주는 영광이 자기의 영광인 것처럼, 왕은 못됐지만은 그런 엄청난 것 갖다 걸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구경을 하고 가게 하는, 혹시 아비멜렉의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을까요?
부잣집에서 자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지위가 높은 집에서 자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뱅이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부자인 대로 자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가난뱅이면 또 가난뱅이인 대로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실패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어서 나온 아비멜렉 이야기가 혹시 이런 연관은 없을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살려고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잘 누르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기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사장의 옷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놓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혹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